자, 이거 로그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하겠어요. 로그함수의 미분법은요, y는 ln x, 밑이 2일 경우죠. 그럼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x분의 1이다.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로그 안에 있는 숫자는 0보다 커야 돼요. 그러므로 x는 0보다 크다. 이렇게 된다.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y는 로그 밑이 a라는 어떤 수고 x일 경우에는 이번 y 프라임은 x ln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. x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냥 합쳐서 x ln a분의 1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로그는 분모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분모로 분모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x가 분모로 간다. 얘는 그냥 일반 로그는 ln a분의 1을 곱해준다. 이것만 더 추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증명 과정이 조금 긴데 한 번만 보자. 안 할까? 네. 하지 마. 네. 하지 마. 네. 그럼 문제 풀어. 자, 96페이지 하겠어요. 자, 문제 풀어. 자,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하겠어요. 얘는 이 형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, y는 2의 x 이런 형태를 미분한다. 그럼 y'은 2의 x 변함이 없는 것 같지? 근데 사실은 y는 2의 ax의 형태가 있다고 하면 얘를 미분하잖아? 그럼 얘는 2의 ax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얘는 뭐냐면, 왜요? 이건 일단 외우세요. y는 2의 x는요, 2가 있으면 그냥 2의 x를 쓴 다음에 여기 얘를 미분한 걸 여기다 쓰는데 얘는 x니까 1을 곱해지는 거잖아요. y는 2의 x는 얘를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고 ax를 한번더 미분해서 곱해준다. 이건 알지? 그냥 AEX 아니에요? 네? 뭐라고? 아니에요. 뭐가? 뭔 말이야? 아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이렇게 써준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두 번째, y는 a의 x일 경우에는요, 얘는 이렇게 돼. 얘는 y 프라임은 ax ln a 이렇게 된다. 그러면 y는 a 뭐 e의 x 이런 식으로 되잖아. 그럼 얘는 y 프라임은 ax ln a 곱하기 2 이렇게 써주는 거야. 이제 아무것도 이해 안 가요. 외우는 거야. 이건 일단 여기까지. 어떻게 외우냐면요, y는 2x잖아요. 그럼 우리는 보통 미분을 하면 x를 이렇게 넘겨서 뭐 x, 2, x- 이런 식으로 보통 쓴다고 생각하잖아. 이게 아니야. 얘는 2는 2의 x는 그대로 쓰고 얘를 미분해서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쓴다. 이 정도만 하는 거고, y 프라임은요, y 프라임, 아니 뭐야, 이게 y 프라임이지. y는 ax, 여기 밑이 a잖아. 그럼 얘는 y 프라임은 ax에다가 ln a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다. 근데 갑자기 로그래요. X의 미분하면 1인데. 그래서 요건 증명을 하겠어요. 이렇게 된다. 그러면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증분이고, 여기서 리미트를 씌운 게 미분이잖아. 이건 이해돼요? 그럼 델타 x의 증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. 그럼 x,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은 원래 a 전부 시작했어요. 델타 x분의 델타 y에다가 리밋을 취하는 게 미분이니까요. 우리가 생각했을 때한 점을 x라고 적고, 그리고 이것 세부 델타 x를 플러스하는 것을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할수 있다. 요건 이해돼? 그럼 똑같은 식에서 y는 ax의 식에다 그거를 적용시켜서 집어넣을 거야. 그러면 얘는 델타 x분의 a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x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. 왜냐면 이거잖아. 델타 x분의
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런 식으로 쓰잖아. 이해돼? 어.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거잖아. 그래서 x 자리에 x 플러스 델타 x, x 이런 식으로 쓴 거야. 근데 얘는 나눠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리미트 a의 x 곱하기 a의 델타 x 마이너스 a 델타 x. AX는 미안해. AX. 델타 X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AX승으로 묶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얘는 리미트 AX승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델타 X분의 A 델타 X 마이너스 1.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. 델타 X는 0으로 간다. 그럼 델타 X 0으로 가고 이런 형태면 얘가 뭐가 돼? 공식 외우셔야 돼요. 얘는 ln a가 돼. 앞에 나와 있어. 그러므로 얘는 결국 ax는 ln ax. 이게 y는 ax y 프라임이 2분인 거지. 자, 설지만 외우셔야 돼요. 알지? 이건 증명한 과정도 이해해야 되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. 샘플로 몇 개를 보면 돼. 얘는 3에 2x 잖아요. y는 3 곱하기 2의 x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? 얘는 그냥 숫자야. 그래서 미분의 영향을 받지 않아. 그러므로 y 프라임은 3 2x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. 2번은요, 2의 x승이잖아요. 그럼 얘는 두 번째 공식을 쓰시는 거예요. 두 번째 공식 얘에다 적용시킨 거야. 밑이 2가 아니라서. 얘는 밑이 2였잖아. 그래서 얘는 y'은 2의 x ln 2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또 3번은 y는 2의 3x죠. 그럼 원래는 이 모양 그대로 가.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y'은 2의 3x 이렇게 되는데 이 3x를 미분해서 옆에 써줘야 돼서 3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3 곱하기 2의 3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얘는요, 4는 네 번째는 y는 3의 x 플러스 1이죠.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x승 이렇게 쓸 수 있다. 그치? 그리고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y'은 3 곱하기 3의 x ln 3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.